내가 아는 것만 네다섯 번인데 한 번 했다고. 국가대표랑 여자만 했다고. 어, 성희야. 이경아. 아, 그래요. 이쪽. 이 수줍어 하는 거. 우리 저 준비한 게 지금 이거 보이시죠? 예. 뭘 또 해야 되나요? 아마 저 이건 무슨 전 농구 코트 이거를 꼭 저 풀빵 틀처럼 만들어놨어. 네, 이제 저기 지금 모듈 몇 개? 아홉 개죠, 이런 식으로. 네, 아홉 개예요. 아홉 개. 그냥 던지면 들어갈 것 같은 게 그게 아니거든요. 어려워. 한 선수가 먼저. 우리 저 서장훈 씨가 1년 선배죠. 예, 예. 예, 형이 먼저 그럼 네 형부터 먼저. 어디서 던져볼까요? 뭐 저기 여기서, 거기 여기서. 예. 예 이게 예. 과연 몇 개나 들어가나 보겠습니다. 아. 못 넣으면 망신. 아홉 개째 이 마지막 공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자 이렇게 하면 네. 몇 개가 들어갔나요, 유라 씨? 지금요? 네 개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들어갔어요, 그렇죠? 네. 여덟 개 들어갔습니다. 예. 현지현 네. 선수예요? 예. 아홉 개 던지는 거예요? 네. 야. 아. 예. 이게 몇 개 들어갔어요, 이제? 전부요? 여섯 개. 일곱 개. 일곱 개. 예. 예. 같이 중학교 시절부터 왔으면은 재미있었던 일도 참 많았겠네요, 보면. 어떻게 놀았어요, 중학교 때는? 웃기는 일인데요.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, 얘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둘 다 후보였거든요. 어허. 그렇게 처음 예. 시작은 그렇게? 농구를 참, 농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. 그냥 학교에 농구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. 그냥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러 가는 그런 예. 차원에서 다녔어요. 저나 뭐 주엽이나 같이 그랬기 아. 때문에 농구를 열심히 해서 뭐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때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도 좀 서운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나도 주전으로 뛰고 싶고. 근데 그게 문제가 네.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죠. 그 네.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 네. 같은 경우는 그때... 마지막에 한 1분 뛰어주는 거. 어차피 게임. 예,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까 마지막에 뭐 아무나 들어가서 1분 뛰고. 예. 근데 주엽이 같은 경우 뛰라고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막. 두 분의 첫사랑이 공개된 응?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짓궂지만.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예전에 좋아했는지 네. 우리가 한번 또 검증 차원에서 네.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재밌어요. 하겠습니다. 네. 네. 성희야. 고등학교 5학년. 성희야 맞습니까? 와서 이제 왔어요. 방송 사고야. 환영해 주십시오. 저 분이세요. 이제 기억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두 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겠어요? 네. 애인 있습니까? 아니 없는데. 없습니까? 됐네요. 없답니다. 이경아. 아, 그래요. 이쪽. 이 수줍어 하는 거.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저 선수들이 그렇게 여성 팬들이 많은데 과연 여자친구는 있을까? 만나본 적은 있을까? 미팅을 해본 적이 있을까? 우린 궁금한 게 많거든요. 저는 미팅은 못 해보고요. 네, 소개팅? 소개받는 거죠, 그냥. 소개받는 예. 거는 한두 번 정도.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난 적은 없었어요? 아니, 뭐 저야 다 마음에 드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문제죠. 아, 입장에서. 네. 예. 서장훈 선수는요? 글쎄, 저도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소개받아서. 내가 아는 것만 네다섯 번인데 한 번 했다고 이래 오늘 같이 나오라고 그랬다니까. 둘이 오늘 잘 만났다. 그럼 뭐 연애도 할 나이인데 지금 정말 뭐 만나는 여자는 없어요? 글쎄 뭐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국가대표 하고 있으니까 다 국가대표랑 여자만 만나니까 시간이에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제 얘기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네. 이제 학교에서 팀 소속으로 학교에서 국내 게임도 하지만 저희가 또 외국 나가서 있는 시간도 많고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죠. 두 분도 징크스가 있으세요? 시합 전에? 하던 대로 해요. 하던 대로? 네, 꼭 하던 대로. 예를 들어서 그 대회가 시작되면은 네.
유니폼이 저희가 뭐 여러 벌 있잖아요. 예. 근데 오늘 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 유니폼 빨아서 다른 유니폼 입지 않고 그걸. 똑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뭐 신발도 항상 그 신발 착용하고 양말도 그 신발 아니 그 양말 죄송합니다. 그 양말 착용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오늘 밥을 어저께 뭐 점심을 12시에 먹었다 그러면 내일도 12시에 먹고 그다음 날도 근데 짐은 딱 바꿔요. 싹. 아. 싹 바꾸고 시간도 싹 바꾸고 예. 현재, 예, 현접 선수는요? 저는 특별한 징크스가 없고요. 네. 그냥 시합 전에 밥을 많이 먹은 날은 안 돼요. 그러니까 밥을 좀 조절해서 적당하게 먹어야지 시합이 잘 돼요. 아, 그런 정도. 네. 그렇군요. 내년이면 그럼 프로팀으로 각각 가야 되겠네요. 네. 한 팀에서 만날 수는 없겠지, 그렇죠? 그럴 가능성도 예. 지금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어떤 그 팀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. 거기 가야 되는 입장이고 주엘 같은 경우는 또 참 재수없게 이 제비 뽑기라고 그러죠. 드래프트에 걸려서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야 할 팀이 성적이 안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드래프트를 잘 뽑으면은 만날 수 만나 같은 팀에서 뛸 수가 있겠네요. 있죠. 예. 그런 거를 희망합니까? 아니면 저는 예, 희망해요. 네. 왜냐하면은 어떤 지금 아무래도 농구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. 농구 붐이 예전 같지 네. 않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어떤 그런 큰 붐을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그래요.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만약 두 선수 같이 간다면 그 선수야 그 팀이야말로 뭐 그러게요. 그냥 정말 정상에 올라서게 될 텐데. 네. 현재 선수도 같은 네. 의견이세요? 네. 저희 뭐냐 장훈이 형이랑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. 운동하는 네. 게요.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치. 이제 프로 가서는 예. 같이 해갖고 좋은 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. 각오 한마디씩 우리 팬들을 위해서. 지금 팬들이 농구 팬들이 그 용병들 들어와서 네. 너무 이제 하니까 그런 거에 식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네. 프로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팬들이 바라볼 때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네. 뭐 절대 위축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선수들보다 훨씬 나은 기량으로 팬들한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프로 가서 이제 저희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. 다시 돌아섰던들 팬 돌아서셨던 팬들이 다시 농구를 네. 찾아주실 거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. 앞으로도 네.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예. 좋겠습니다. 네.